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요일 이제 잘 쉬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뭐, 할 내용이 좀 있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제 채널에서 이제 그, 소녀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셔갖고요. 하시면 되고, H&M 밑에 세계단체. 제가 이거 하면서, 제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세상에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동참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아이들 후원을 지금 늘려가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 커뮤니티에 올려주시고, 예. 뭐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다는 얘기죠.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는. 예. 그래서 뭐 집안일, 아이들 문제, 뭐 건강, 이런 것들이 등등등.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루시려면, 아이들 후원을 하시라. 이건 뭐 제가 증명도 하고, 여기에 많이 계신 분들이 증명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좀 롱하게 간다. 길게 간다. 그래서 제가 매일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앞으로 오는 시기는 좀 많이 그 힘든 시기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환율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좀 들어보시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뭐냐면 8.15 머니톡에 또 안희화 교수님께서 좀그 달러 환율 그 환율에 대한 그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뭐 투자를 잘하는 법 이런 거 간단한 영상인데 아무튼 좀 뭐라 그럴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숨기고 있는 아니면 얘기 안 하고 있는 내용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그 팩트 그대로. 왜냐면 일부 뭐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포장을 많이 합니다. 포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커뮤니티나 그 다음에 유튜버 이런 쪽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 물론 저도 하면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근데 이제 안희화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팩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부터 이제 보실 게그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원달러 환율부터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게 지금 1980년 초부터 우리나라 이제 환율의 흐름인데요. 여러 번의 이제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IMF 때 사태, 잘좀 보시고. 너무 했죠, 지금? 거의 뭐, 2,000원 정도까지, 더 갔나요? 그래서 많이 갔고. 그래서, 요 시그널은 어떤 거였냐. 여기 지금, 고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쭉 걷더니, 여기를 돌파할 때, 이런 모습을 보였다. IMF,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게, 이때가 리먼 사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여기 고점과, 그 다음에 여기 고점, 있는 추세선을 걷더니 여기 돌파할 때,
네. 그런 엄청난 폭등이 됐다. 이게 불과 이게 1년 반인가 그렇고 이것도 얼마 안 됩니다. 이때는 한 1,600원까지 네. 간 걸로 보이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 IMF 때의 고점과 여기와 여기 예, 제가 이거 몇번 설명드렸죠? 예, 그 추세선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 여기 예, 요거는 넘었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때도 한 1년 반, 이때도 한 1년 정도. 그러면 지금은 넘어섰는데 예, 지금 한 2,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앞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예.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예, 이것도 좀 위태위태하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좀 보시고 그러면 이 환율은 예,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까? 예,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깡패죠? 네. 그래서 걔네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어떤 얘네들이 생각을 갖고 지금 이렇게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을 좀 보시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요 부분부터 해서 자 1파, 2파 여기가 이제 78.6% 라인을 정확하게 돌리고 지금 3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항상 이 1파의 길이에 네, 여기에 1.618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요 정도 되는데 요때의 위치가 1430원 정도 됩니다. 네, 1430원.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게 뭐냐, 여기 1파 저점에서 1파 고점까지 19개월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파 고점에서 2파 저점까지, 자, 여기 2파죠? 2파가 몇 개월 걸렸냐면, 요거 20개월 걸렸고요. 요거 27개월 걸렸습니다. 네, 하나 더 해야 되니까. 네, 27개월, 19개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요 1파 길이의 3파는 보통 1.618배 간다 그랬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나온 게 1430원대, 여기. 예.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요 기간도 어떻게 될까? 예, 파동상으로도 거의 그렇게 갑니다. 그럼 제가 20개월 걸렸으니까, 예. 제가 1.618배 정도 했더니 얼마 정도 나온다? 네. 한 30개월 전후가 나옵니다. 예. 32개월이라고 치고요. 예.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예. 보시면 올해 말과 예.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 요초 부근. 그래서 요 부분이 올해 말 부근과 내년 초 부근이 되겠다. 예. 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파동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뭐 하루에도 뭐 엄청 오르죠. 이게 지금 1,100원에서 지금 얼마 올랐냐면 한달 만에 100원 올랐습니다. 100원. 지금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하루에 100원 오는 거는 이유가 아니겠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여기가 3파 1430원, 기간적으로 딱 봤을 때, 2파 저점부터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부근이 되겠다. 이거 제가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4파는 3파 길이의 38.2% 라인, 한 1300원대가 되겠습니다. 1300원대, 요때까지 만약에 조정을 주고, 예, 요 기간은 이제 제가 계산을 안 했고요. 그래서 1파 길이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면 예, 한1500한 초반 네 파동상으로 제가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봤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의 여기가 이제 보시면 제가 파동을 그려보니까 여기 3의 1파, 3의 2파, 지금 현재 3의 3파가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3의 4파, 3의 5파 이렇게 가겠죠. 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고, 지금 현재 모습은 한 1200원대 머무르고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한 1500원 초반까지는 우리가 열어놓자. 지금 파동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게 달러 인덱스라고 그랬죠. 아니면 달러 위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지금 현재 그 기준선과 전환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호전이 됐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서 월봉상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추세 구간이지만, 만약에 얘가 추세를 잡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올라가게 되면 급격하게 올라간다.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은 비추세 구간이다. 몇달 동안. 그러니까 지금 5개월째 추세를 안 잡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후행스팬도 캔들 위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머물고 있다. 이 뜻은 뭐죠? 나 위로 올라갈 거니까 준비들 하고 계셔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상으로 보나 일목균형표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이 부분에서 색깔이 또 바뀌었죠? 네, 그만큼 더 상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환율을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자,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은요, 주식시장은 내려가죠? 네, 내려갑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환율이 나름 안정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횡보 구간에 들어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저쪽 살짝 마시간 애들의 달러죠. 달러. 그 달러를 잘 봐야 된다. 왜? 우리 자산을 지키려면 우리는 총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1파의 고점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여기가 한 1300원대가 되는데 그럼 만약에 좀올 하반기 어떤 영향에 의해서 환율이 좀 올라간다. 1300원, 1350원, 뭐 1400원 뭐 이렇게 돼버리면 겁나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된다? 폭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환율을 여러분이 잘 촉각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파동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본 거는, 그런 부분이죠. 요 정도 돼서는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요. 저번에 이제 김영익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건데, 호주하고 스위스 프랑하고 그 비율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봉 차트가. 그선 차트는 코스피입니다. 똑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시장 쪽에 좀, 좀 투자를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좀 흥미롭게 좀 보실려면 호주하고 스위스 프랑의 요 비율 그 나온 그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은 안전자산, 호주는 위험자산 이렇게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랑 이렇게 비교하시면 똑같죠.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는 띄워놓으시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아주 그냥. 반등 주는 것도 똑같고요. 살짝 조정 주는 것도 똑같고 내려오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김영익 교수님 말씀은 이게 거의 90% 이상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제가 이제 파동을 다시 카운터를 해 보니까 자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때, 1980년 요때, 이게 상당히 강달라죠. 네. 거의 뭐, 이때가 이게 얼마냐면, 보시면, 네. 129나 됩니다. 129. 네. 129. 네. 그러면, 이 강달러가 되니까, 여러분, 자국 통화가 강해지면, 일단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일단 뭐, 미국 같은 뭐 수출도 안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 얘가 강달러니까, 다른 나라 환율들은요, 약이죠, 약. 예. 약입니다. 그럼 약이 되면, 예, 뭐가 잘 되죠? 수출이 잘 되죠? 예. 그럼 수출이 잘 되면, 뭐를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벌죠? 그러면, 네, 돈을 많이 버니까, 미국이 후달리는 겁니다. 그때 뭐 했죠, 여기서? 얘네들이? 예, 독일, 일본, 뭐, 몇 개국 불러갔고요. 깡패 짓을 했죠. 그게 뭐죠? 예, 플라자. 플라자를 합의를 했습니다. 지들이 이렇게 해놓고. 지들이 달러 만들어 놓고요. 다른 나라 불러다가 너희 씨뭐 이러면서 협박을 해갖고, 예, 이걸 약달러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네. 무려 이때까지. 이때가 언제냐면 1992년까지. 예.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네. 달러가 약세가 되고 다른 나라 돈들이 다른 나라 통화들이 어떻게 됐죠? 예, 강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예, 이제 강이 됐으니까 수출이 안 되고, 예, 돈을 못 보니까 예, 망하는 거죠. 예,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네, 일본입니다. 예, 일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달러 또 하다가 또 얘네들이 또 해먹습니다. 여기 또 여기까지 또 올라오죠? 이게 언제죠? 네, 2001년까지. 또 강달러 기조를 유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 연준 포함 글로벌 그 금융 그 떨마니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해먹습니다. 털어먹어요. 그래서 요때 완전히 양털 깎았죠? 예. 한번 깎았습니다. 양털 깎기가 들어가갖고 완전히 지금 뭐 독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뭐다 폭삭 망했죠. 예. 예,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근데 또 만들죠 이렇게. 또 만들어서 여기서 또 해먹었죠. 또 예, 어떤 내용을 해먹었는지 저도 잘 조사를 좀더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또 약달러를 또 만듭니다. 네. 이때 이제 이제 리먼 그런 사태가 터지죠. 네. 근데 또 해먹으려고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또 연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다? 예. 달러 인덱스를 주목하자. 예,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를 주목하자. 달러 인덱스를 주목하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 2008년 3월 달부터 여기 저점을 찍고 네, 여기 때가 얼마냐면 70 정도입니다. 70. 여기 70. 그러니까 무려 여기가 120에서 120에서 70까지. 네. 이렇게 한 8년 동안 내렸습니다. 이거는 기축통화국 연준이 아니면 할수 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죠? 예. 어떻게든지 이렇게 만듭니다. 예. 이때도 그랬고요. 어떻게든지 만듭니다. 이때는 78, 한80 정도 갔네요. 이때는 120 갔다가 75고. 지금 70에서 지금 여기를 저점으로, 자, 1파, 2파,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고점이 똑같거든요. 예. 저는 여기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을 쭉 보니까, 예. 얘네들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지들의 뱃대지만 불리느라고 정신이 없는 놈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동상으로 여기가 3파, 자, 4파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많이 안 줍니다. 예. 그러고 나서 여기 이 고점을 잇는 추세선 요 정도까지는 올 것이다. 110 정도까지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97 정도인데 110 정도 이 정도만 와도 엄청난 강단을 납니다. 그러면 강이 되면 강달러가 되면 다른 나라 통화들은요? 약이 되겠죠. 예. 약.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들? 팬데믹 상황이죠. 예. 그러면 자, 팬데믹 상황인데 자,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코로나 19에 이게 만약에 확산이 되면 자,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이게 확산이 됐다 2차, 그러면 안전자산인 달러, 금, 국채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겠죠. 특히 미국 국채로 몰린다는 얘기는 달러로 사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시중에 있는 전 세계 풀려 있는 달러가 다 어디로 들어가죠? 네,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도 달러 부족하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예, 지금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한 가지죠. 예,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금과 은으로. 예. 그러면 우리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예, 110까지도 무난하게, 가뿐하게 올라간다. 여러분 여기 올라가는 증가폭 보십시오, 이거. 네, 겁납니다. 이게 몇달 만에 올라간 거거든요. 예. 이게, 자, 보십시오. 여기 7월 달부터 여기가 12월 달, 무려 5개월 만에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연준이나 저쪽 장돌방이 애들이 이거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얌전해 있는 것 같지만, 네? 이 파동대로라면 살짝 지금 조정을 준 겁니다. 예, 네,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여기서, 자, 1파, 2파, 3파, 4파, 지금 이제 5파가 이제 진행 중인데, 예. 그래서 지금 5파 끝났고, 뭐 3파다. 여기 3파라고 보면, 마무리, 지금 살짝 조정을 준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가 저점을 찍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상황처럼, 5개월 만에 이렇게 올려버리면요? 네. 다른 나라들 아살이 나는 겁니다. 아살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네들이 뭔 짓을 할지는 몰라요. 털어먹으려고. 이때 일본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그때는 이제 세계 2위 국가였죠. 경제로.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까불고 유럽도 독일이 좀 짱짱하니까 금융 똘마니들이 야, 얘네들 한번 손좀 보자.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예. 결국에는 일본이 망한 거죠. 그 당시에 경제 제2 경제 대국이 네, 쪽발이었습니다. 쪽발이 애들이 깝죽대니까 미국 저기 똘마니 애들이 뭐라고요? 너네 죽을래? 안 내려?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 엔화 강세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갔다. 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자, 그다음에 지금도 여기서부터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달러 강세입니다. 의도가 보이시죠? 네. 누구 또 깎아 먹으려고요? 양털 깎으려고요? 네. 저쪽 짱깨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지금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이거 털안 깎이려고. 근데 금융 세력들은 무자비하기 때문에, 예, 이거 확 이렇게 올려버리면, 달러 위안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안유아 교수님 그 영상을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 때문에 그랬냐? 예, 지금 현재 달러 위안이 7.0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6인가?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계산을 하면요. 20이 넘는 답니다. 20. 지금 이걸 틀어막고 있답니다. 중국 애들이.
그래서 자, 우리는 그 연준 장돌뱅이들의 어떤 그 아니면 금융 세력들의 자, 지금 3파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지금 조정이 됐다고 보고 지금 뭐가 남은 거죠? 5파가 남은 겁니다. 끝자락.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110 정도만 가도 다른 나라 환율들 다 아살이 납니다. 진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뭐 지금 아살이 난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작 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브라질 뭐 인도 뭐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뭔가를 획책을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떨마니 세이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면을 엿보고, 자, 당분간 만약에 강달러로 간다. 네. 그러면 다 아살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조만간. 아시겠죠? 네, 지금 미국에서 계속 국채 찍어내지요. 국채가 또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없어서 못 판답니다, 이거. 네. 금값은 계속 올라가지요. 달러는 이 정도면 엄청 강세입니다. 여기 이런 데 비하면. 돈을 지금 몇 개월 만에 돈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도 여기 머물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 달러 인덱스는 예, 신주 딴지 모시듯이 예. 예, 매일 봐야 됩니다. 꾸준히. 왜요? 얘가 이렇게 갑자기 튈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걸 잡아내고 우리는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아, 이게 좀골 때리게 됐구나. 예. 그래서 좀 심각하다.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편안하게 영상 좀 보시라고 그랬는데 또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아무튼 편안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네. 제가 볼 때는 아직 110 정도까지가 남아 있다. 더갈 수도 있습니다. 위로. 예. 네. 얘네들의 의도가 보이죠? 네. 저는 보입니다.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 네. 자, 털을 아주 맛있게 깎아서 지들이 홀라당 해 먹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중국도 그거 알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보셔야 될 게. 그래서 요 파동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온 값이니까, 여러분들도 요 1파의 길이, 자, 다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요 1파의 길이가, 여기가 2008년 3월달, 그 다음에 여기 2009년 3월입니다. 1년간 올라갔습니다. 네. 1파의 길이를 잡아 보시고, 자, 파동 카운터 해 보시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요거는, 뭐냐면, 저번에, 구독자분께서, 무역 가중 미국 달러 지수에 대해서 저한테 살짝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흥국의 예, 달러에 대한 표시입니다. 예. 자, 얘를 잠깐 보시면 아까 그 달러 인덱스랑 좀 비슷한데 문제는 지금 달러 인덱스는 한 지금 여기서부터 얘가 시작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렇게 내려오고 쭉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 좀 보시면 지금 얘는 지금 이러고 있죠?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얘는 여기 고점을 찍고 이때가 2016년이죠. 이때가 2017년, 2016년 요 경이죠. 네. 그랬는데 지금 다시 또 고개를 들었다. 예. 엄청나다. 그만큼 신흥국에 달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살짝 이때 이제 통화 스와프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다가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네. 그래서 좀 신흥국 쪽에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지금 앞주 131에서 132, 예, 상당히 지금 많은 양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환율에 대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요거는요, 여러분들, 달러 위안이거든요. 잘좀 보시면, 네. 이때가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달러 인덱스, 보라색 선이, 예.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달러 위안입니다. 자, 보시면, 요때까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요때부터, 예. 다시 좀 보겠습니다. 얘가, 요때부터죠. 예, 요때부터. 그러니까 2014년경부터, 예. 요때는, 강달러, 예, 강위안 이렇게 돼 있죠. 예, 강대강으로 갔다가 2014년경부터, 잘 보십시오. 2014년경부터 강달러, 예, 약위안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2014년부터, 예. 네. 그러면, 우리나라 파동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요때부터죠. 예. 네. 2014년, 예. 네. 요때부터 똑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세 개가, 달러 인덱스, 달러 위안, 원달러, 예. 네. 요세 개가,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얘가 강이면, 얘는 약이다. 예. 그죠? 우리나라도 약이죠. 비하면.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가고 있다. 결국엔 얘네들 털릴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글로벌 금융 세력들은 가만 안 놔둡니다. 예. 그때는 뭐, 개인이고 뭐, 시민이고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거안 가립니다. 그냥, 지네들 이득을 위해서 다 아사를 내버리는 게, 그래서 금융위기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똑같죠? 모양이. 똑같습니다. 예. 내려가는 것도 똑같고, 올라가는 것도 똑같고, 그럼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있는 달러가, 올라가면요? 예. 한110 정도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겠죠? 저기 달러 위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파동이 이렇습니다. 지금 얘도 지금 3파 진행 중이고요. 예, 달러 올라가면 얘도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도 어떻게 된다? 예, 또 이제 불러내놓고 또 협박을 하겠죠. 예, 너네 안 내려?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안 내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걸쳐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지금 집중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 예, 달러 위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예, 그 쪽발이들, 예, 쪽발이 애들입니다. 예, 요게 저기 뭐죠? 예, 엔화. 예, 여기 보시면 이때가 이제 플라자 합의할 때가 요때죠. 네, 요때. 그때 엄청난 강달러였고, 얘는 약 N이었습니다. 약, 강약. 예. 그래서 이때 협박을 했죠. 안 내려? 그랬더니, 자, 얘네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 강으로 가지요. 자, 약에서 강으로. 예, 그래서 얘는 강에서 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 얘네들이 잃어버린 30년 그러는 게 이렇습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2011년까지. 네. 길을 못 펴는 겁니다. 네.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예, 일본이나 우리나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너네도 이제 엔화도 기축통화 좀 해줄게. 이제 그러면서, 이때, 예, 아베 그 똘마니가, 예, 그, 병신 같은 놈이 여기서 엔화를 엄청 풀죠. 예. 예.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얘는 지금 횡보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요거. 예. 자, 얘는 지금 횡보. 횡보로 보이시죠? 야, 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N 강세로 내려가면 일본은 진짜 망하는 쪽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예.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수출까지 안 된다? 예. 이제 고로 가야지요. 과거를 반성보다도 미안해야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집단이나 민족이나 개인은, 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앞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게, 적선지간은 필유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유여앙이라. 그거는 개인, 국가, 한 단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 반성합니까? 반성 안 해요, 이 쪽벌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그렇게 써버리니까. 여태 반짝 좋았죠. 뭐 아베 놈인가, 노믹스인가, 뭐 빵인가 하는 놈이, 결국에는 얘는 달러는 올라가는데 얘가 또 강으로 가버리면, 네, 이제 완전히 이제 가는 거죠. 세계 부채 1위 국가가 일본이죠. 그거는 결국엔 뭐냐면 다음 세대들한테 돈을 다 떠넘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짐 로저스라고 아시죠? 세계 3대 투자가. 그분이 일본에서 나오면서 한 말이, 일본 젊은 애들한테 빨리 총을 사라, 소총을. 조만간 너네들 그런 날이 올 거다, 총을 쓸 날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짐 로저스 그분이 얘기한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얘네들은. 거기다가 코로나 이 사태도 은폐하기 바쁘고, 지금도 또 확진자가 엄청나게 폭발했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뭐야? 대가리에 똥 만드는 새끼들입니다, 이 새끼들은. 과거도 반성도 안 하고, 반성 안 하는 민족이나 개인은, 망하게 돼 있다. 그건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에 의한 강제 플라자 합의죠. 네. 지금, 여기 보시듯이, 얘가 항상 약, 강, 약, 여기죠? 약, 강, 약. 지금 강으로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트렌드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얘는 또 강으로 가서 또 해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뭔가는. 네. 이걸 보셔야죠. 결국에는, 일본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망한 겁니다. 잃어버린, 30년.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미국이고, 그게 금융 세력이고, 그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아주 나쁜 새끼들입니다. 이걸 보셔야죠.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다. 엔화도 지금 위태위태 합니다. 엔화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점점 옆으로 기대가 떨어지면요. 가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유로입니다. 유로. 똑같습니다. 유로도. 그때 이제 그 플라자 합의 때 참석한 나라가 이제 독일이죠. 독일. 얘는 이제 반대죠. 얘가 강이면 얘가 약이죠, 이게. 그래서 얘는 또 강으로 올리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그때 독일이죠. 독일이 강으로 올리니까 얘가 내리죠. 네. 그때 독일도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얘가 약, 강. 똑같이, 네. 여기가 강, 약.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내려오면 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완전히, 대칭입니다. 대칭. 네. 똑같죠?
네, 바닥 찍는 거 보십시오. 예, 약강, 약강. 예. 그래서 지금 유럽도 만만치 않죠. 왜? 얘네들은 벌써 마이너스 금리 쓰고 있고요. 예, 어떤 그런 제약들이 많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 예. 그래서 지금 유로도 이렇고요. 네, 한두 개만 더 보실 건데요. 여러분 여기 뭐냐면 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루브라인가요? 예. 네. 얘도 똑같습니다. 지금 신흥국들의 상태가 이 달러 인덱스에 연동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5.7인데 지금 71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엄청나게 깨진 겁니다. 지금. 네. 얘네들이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은데 달러 쪽에 이렇게 그이 강세를 보이니까 애가 힘을 못 써요. 예. 네. 완전히 지금. 네. 그래서 러시아도 완전히 이를 갈고 있죠. 네. 이게 기축통화 아니면 금융 세력의 힘입니다. 네. 하나 더 보시겠는데요. 요거는 인도 루피입니다. 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막 올라갔다가 예, 지금 또 이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얘도. 예. 환율 장난 아닙니다. 얘네들. 예. 그럼 만약에 얘 올라가면요. 달러 올라가면. 인도 정도는 가볍게 보내고요. 예, 얘 정도는. 중국도, 네, 싹싹싹싹 손을 빌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환율 쪽에. 예, 그래서, 글로벌 떨마니들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지가 가장 중요하고, 미 연준에서 이제 어떻게 달러를 컨트롤할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할수 있는 애들이 연준입니다. 예, 항상 금융 세력과 연준과는 짜짝꿍. 예, 그래서, 양털을 아주 풍성하게 길러갖고 잘 깎아서 지들이 홀라당 해먹는 네,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걔네들은 이렇게 그 작전을 짤 때는 보십시오. 작전을 짤 때는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해먹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시간에 지금 온거 아니냐. 네. 전체적으로 보면,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네. 물론 내려오면 뭐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니까, 네. 뭔가를 좀해 먹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율에 촉각을 좀 세우시고요. 네. 잘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특히 이제 시장을 보실 분도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요거 거의 90% 이상 커플링 하니까요. 스위스 프랑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 요거 있습니다. 인베스팅에 가시면. 네, 가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전 세계의 주범. 네,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 네, 그래서 앞으로 달러와 금과 국채 간의 관계, 잘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국채 금리만 갖고도 달러를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그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네. 보시면 되겠고, 네. 일요일 날 이제 편안하게 네. 내용은 살짝 심각하네요. 네.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거를 하시면 마음이 엄청나게 편안해지십니다. 네, 그 편안한 마음을 이루고 난 상태에서 어떤 다른 일들을 진행을 하시면 네, 일이 잘 풀리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요일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